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비 재료공학부 여러분. 여기는 우리 재료공학부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창의적인 스튜디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무거나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이름은 이제 사실 별로 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굳이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재료공학부 16학번 김세윤입니다. 재료공학부 3학년 김민수입니다. 네. 아, 고3 때 재료공학부를 선택한 이유가 기계공학부 갈 성적이 안 됐어요. 전화기를 갈 성적이 안 됐고. 아, 그러면 전화기 갈 수 있었으면 갔을 겁니까? 아, 당연하죠. 그건 아니라고요. 아, 삐! 저는 이제 2015년이었는데 아이언맨을 봤는데 엄청 감명 깊더라고요. 그래서 재료공학부 보자마자 나 아이언맨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냥 왔습니다. 아, 근데 아이언맨은 기계공학부 아닌가요? 재료공학부라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는 그게 제일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우리 1학년 때 MT를 갔는데 뭐야 MT 갔는데 달빛 데이트를 보내준다는 거야 선배들이. 와, 우리는 이제 성비가 한 7대 3에서 6대 4 정도로 여자애들이 더 적기 때문에 뭐다 수요가 공부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가고 싶은 애들 남자애들 이름을 적어. 갔습니까? 당연히 갔죠. 저. 그때 저랑 같이 달빛 데이트 갔던 사람이랑 이제 사귀었었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계공학부 성비는 10대 1입니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여러분, 재료공학부 최고입니다. 기계공학부 가서 이제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남고처럼 공부할 바에 시설도 좋고 성비도 좋고 배울 것도 많은 재료공학부 와서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최고예요. 만약에 이제 재료공학부로 입학해서 우리를 봤다!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밥 사달라고 하세요. 이분한테! 알겠죠? 네! 제가 다 사드릴게요. 운전! 네! 잠깐만! 자, 우리 예비 재료공학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니게 될 우리 학교 재료과의 건물을 한번 알아볼 건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가 볼까요? 근데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늘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촬영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쓴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재료관 내부로 들어가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수업을 듣고 공부를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우리 딱 입구를 지나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강의실이 나옵니다. 강의실 중에서 한 군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수업을 듣던 교실이 아닌 이렇게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꾸며진 강의실입니다. 아, 되게 넓고 쾌적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 밖에 있을 때 너무 더웠는데 아, 지금 너무 시원해 지금. 아, 진짜 여기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이제 학교 우리 학부 4학년들 이렇게 졸업까지 했던 것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런 데서 수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시면은 그럼 일단 한번 나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예비 재료공학부 여러분. 지금 저는 여기 우리과 재료공학부 교과목 이수 체계도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재료공학부에 오면은 뭘 배워야 하는지 뭘 배워서 어디다 써먹는지 그렇게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학년 과정부터 여기 총 4학년 과정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제 새내기 1학년 오시면은 뭐다 재료공학에 대한 기초를 배우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일단 물리랑 화학을 알아야 돼요.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 공대생은 수학도 알아야죠. 공합수학, 일반화학, 그 다음에 일반물리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2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에 들어가게 돼요. 아마 이때부터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열역학에 대한 기본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료과학 이거는 그냥 앞에 배웠던 물리랑 화학이랑 조금 결이 다른 과학, 새로운 과학 탐구라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공합수학에서 심화된 재료수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이죠. 당연히 이런 프로그래밍, 기초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어서 이렇게 심화돼서 배우게 됩니다. 공대의 3학년은 뭐라고 불러요? 4학년 해가지고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다 해서 3학년이라고 농담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3학년 1학기 때는 우선 뭘 배우느냐? X선 회전 및 결정학을 통해서 그 병원 가면 X-ray 알죠? X-ray로 재료를 이렇게 딱 관찰해가지고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배우고요. 와, 이제 벌써 4학년이 됐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1, 2, 3학년보다 더 학점을 좀 작게 들어요.
왜냐? 이제는 뭐 취업 준비를 한다던가 혹은 좀 더 공부에 생각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대학원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4학년 때는 들을 게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자, 이렇게 우리 학점 이수해야 되는 거 한번 살펴봤는데 그 다음은 우리 지금과의 전화 창의 설계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만나요. 자, 안녕하세요. 미래의 재료공학도 여러분. 여기는 우리 재료과의 자랑! 최근에 새로 지어진 창의 설계 스튜디오입니다. 네, 여기는 뭘 하는 공간이냐면은 우리 재료공학도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여기는 회의실에서 회의하면서 팀플도 하는 이런 공간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저기 노트북이랑 저 큰 화면이랑 연결해가지고 뭔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공부나 이렇게 팀플 하다가 좀 피곤하다 하면은 이렇게 예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아, 편하네요. 그죠? 네, 이런 옷이 깜짝이야. 제가 여기 생기고 난 다음부터 거의 그 중앙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이렇게 다 따로 스탠드도 있고, 여기 다 이렇게 보시면 콘센트도 있어서 뭐 따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충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창의 설계 스튜디오까지 다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재료과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뭔가 Q&A 할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거기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비 재료공학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Q&A 시간 왔습니다. 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지. 아, 저는 인문계 학교를 나왔는데 좀 공부를 잘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반에서도 1, 2등 정도. 나는 재료공학부 4학년 박수영이라고 해. 나는 3학년 이성수라고 해. 반가워. 안녕. 아, 우리가 또 둘 다 전과생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성적 맞춰서 오지 않았어요. 우린 내알 찐으로 재료공학부를 진짜 좋아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재료공학 개론 배울 때 우린 진짜 재밌었어. 나는 왜 재료공학부 오게 됐냐면 나는 사실 기계, 화학 이런 거 다 고려해봤는데 그 소재를 배운다는 게 정말 재밌을 것 같았고 그리고 공업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인체 소재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되게 폭넓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료공학부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성수는? 나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재료과에 오게 되면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더라고.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딱 정해져 있는데 재료는 그게 아니야. 너가 와서 공부해보면서 너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공대에서 재료과만큼 다양하게 이제 배우고 다양하게 이제 취업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도 재료과에 오게 되었어. 여기도 언제든지 오면 좋겠어. 아, 학점을 잘 받는 방법. 사실 그건 모르겠어. 현재 수석입니다. 현재 3학년 수석. 이야. 현재 피크지만 내려갈리만 남았긴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학점을 잘 받는 방법은 교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교수님이 어떤 걸 강조하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공감한다면은 아마 성적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심수까지 해야. 대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뭐 수능 이런 건 다르게 이제 결국 학과의 교수님이 문제 내고 채점하고 다 하시니까 교수님과 서로 이제 모르면 질문도 하고 소통하면서 하면은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 나는 약간 공부는 약간 인격체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학년 1학기 때 남들 놀 때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4.5를 받았었거든. 와우. 근데 와우. 이제 그때 좀 자만했지. 그 공부란 인격체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학기 이제 바로 4.0 훅 떨어진 거지. 떨어진 거 직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계속 다시 올렸지. 그래서 지금 뭐 차석도 해보고 수석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공부를 잘하는 방법보다는 네가 그냥 엉덩이를 의자에 착 붙이고 계속 앉아있으면 될 것 같아. 이건 엉덩이 하자. 싸움이야. 특히 재료공학부는 진짜 책상에 누가 더 오래 붙어있느냐 이걸 가른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